안녕하십니까. 철가하는 싹쓸입니다. 인기 유튜브. 이제 아시죠? 인기. 오늘 곧 3,000명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약속한 대로 노래를 멋들이시게 하고, 원치 않으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제가 새벽에 급하게 제가 올라왔습니다. 저녁에 우리 단톡방에 정필문 대표님께서 아시죠? 30전 잘리는 고주파 커팅기. 그거 작업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단톡방에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생한 사용기를 한번 담아보려고 제가 쫓아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 요게 지금 제가 보니까 자를 옮길 것 같습니다. 저 두께가 30점입니다. 30점. 요 높이를 낮추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보시면 제가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진짜 궁금하네. 차가 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일 팀장님. 예, 네, 팀장님. 예.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악선 한 번씩. 아, 예. 작업 영상 한번 담아보려고. 예. 예. 쫓아왔습니다. 예, 그랬어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찍어볼 거는 뭐냐면 소음도 그렇고 작동을 함에 있어서 제가 한번 담아보고 또 뭐 이제 이게 원체 고가다 보니까 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장비는 아닙니다. 제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 20A짜리 차단기에 그냥 물려가지고 사용을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가정에 220V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220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지 작업이 가능한 건 거죠. 요만큼 지금 여기 먹나는 거 요만큼 이렇게 상부를 이게 저기 지금 저기에서 요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올 거네요. 근데 이게 곡선면이 돼가지고 목록기가 사선 작업은 정말 힘들거든요. 난이도도 있고 고난이도 작업입니다. 지금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오늘은 어쨌거나 우리 팀장님 예. 작업 영상을 찍으러 왔기 때문에 예. 대화나 이런 것보다는 예. 작업 영상에 제가 초점을 좀 두고 그렇게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기는 그냥 우리 일반 220V로 사용하는 모양이지요? 예, 사용해도 되고요. 예. 거기 딸려오는 거에 이제 삼상 전기를 쓸 수 있게 나오는 선이 있는데 예. 제가 220V를 계속 써보니까 예. 220V 하는 게 오히려 이게 편리하기도 하고 그렇지 바로 그냥 예, 꼽았으면 되니까 가까운데 이제 쓰기가 유용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거 힘이 더 세면은 사람이 위험하겠다. 아, 그렇지 맞아. 힘이 더 세면 맞아. 전기 커팅기를 사용해 보면은 어떤 때 좀 위험한 순간이 간혹 있더라고. 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컨버터라는 게 이제 부하가 탁 걸렸을 때 알아서 이제 빼주고 하는데 그래도 와 이거는 이 정도 힘이면 차라리 살살 하는 게 낫겠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 부하가 걸리면은 멈춥니다. 스위치를 잡고 있어도 네, 기계가 알아서 아 그 안전 장치가 그렇게 돼 있으면 예. 아 여기 기계 지금 나왔네요. 기계가 이게 고주파인데 이게 요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16전 잘리는 우리 일반 전기 커팅기하고 뭐 거의 비슷한 깊이로 잘리는 거. 요게 이제 30전 잘리는 링커트인데, 아, 이, 보시죠. 제 한밤보다 딱 30전 되겠네. 아, 참, 멋있습니다. 가슴 뛰네. 오랜만에 기계 보니까.
기회 좀 한번 들어볼까, 무게. 어유, 야, 무게는. 가볍진 않습니다. 보기에는 가볍게 생긴데, 엔진 커팅기보다는 가볍습니다. 엔진 커팅기보다는 가벼운데, 거의 뭐 무게가 거의, 뭐, 동일하지 않을까 싶네요. 딱 들어보니까. 아, 이게. 가볍진 않고요. 예, 이게 가볍진 않네. 이게. 제가 쓰고 있는 AGP 전기 커팅기 무게만큼은 충분히 되겠네요. 그거보다 조금 무겁다는 느낌도 들고, 요거는 좀 그 정도 무게고, 요거는, 예, 엔진 커팅기 무게랑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있으면 한번 따라보고 싶은데,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재원이 있을 겁니다. 무게. 요게 지금 고주파를 만들어주는, 당신도 여기 생각보다 안 크다. 아, 이거 뭐 가볍고 그렇네. 이게 뭐 제가 뭐 외국에 사이트 검색하니까 네, 컨버터라고. 컨버터 그래. 네, 맞아요. 네, 요게 이제 고주파를 만들어주는 220V 전기를 네, 여기를 통과하면은 엄청난 힘의 전기를 만들어주는. 아, 멋지네. 우리 회원님들 좀 보시고 참고하시고. 물도 여기다 연결하네. 이게 제가 봐서는 네. 뭐 따로 펌프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아마 순행으로 시켜주려고. 네. 아, 물이 이렇게 한번 예, 통과함을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자세히 저도 알아보진 않았는데. 아, 일리가 있네. 네. 원체 큰 힘을 내게 하니까.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저도 허스크바나 예. 링카타를 써봤는데 예. 엔진 링카타를 예. 그거는 앞에 롤러가 예, 가이드 잡아주는 거예요. 손롤러가 한 줄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거는 손롤러가 두 개거든요. 아, 야, 그러면은 엄청 잡아주는 게 예, 엄청 이탈을 안 하겠구나. 예, 엄청 땡땡하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네. 야, 이거 좋네. 이런 것 좀 왜 허스크바나 생각을 안 할까. 뭐, 근데 이거는 정말 아이디어 좋네. 이게 지금 보이시죠? 홈이 두 개라 가지고 이거 야를 땅땅하게 잘 잡아주고 이탈을 좀 더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치가 돼 있네. 아, 이건 참 아이디어네. 그 땡땡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이걸 이제 처음에 저 3T날이라고 해도 그 제가 넣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를 해갖고 좀 안 튀게 네. 날을 넘는 방법을 좀 찾아냈어요. 아, 네. 이제 한번 작업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세트로 구별을 하면은 거기에 지금 16전하고 링크트하고 여기 고주파 요거하고 하면 가격이 1,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기계 소리가 엄청 조용하네. 일단 16전으로 한번 자르고 그다음 두 번 링소로 한번 자르고 그렇게 작업합니다. 보통 저렇게 두꺼운 거는 한 번에 작업하기는 힘듭니다. 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깜짝 놀랐네. 4인치 그라인더보다 더 조용한데.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힘으로 좀 많이 눌러야 돼요. 그렇지. 그 엔진 파트너는 그래도 넣어 놓으면 그냥 그렇지. 쭉 지가 밀고 가는데 얘는 좀 힘이 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이제 여기 15전 작업 끝났습니다. 네, 쭉 지금 잘랐죠.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30전 링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아무 데서나도 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영상입니다. 네, 야, 정말 진짜 대단하네요, 장비가. 네, 제가 오늘 여기 도목 채팅과 우리 정재선이 굉장히 외카 30점 달린 링소 고집화 링소 제가 작은 영상 한번 담아볼까 싶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본 고집화 링소는 힘도 힘이지만 작업이 매우 안정적으로 됩니다. 영상을 다 이렇게 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대충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예, 예. 조심하세요. 예, 예. 반장님 수고하셔. 예. 자,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